자, 제우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안 켜져 있나요? 네, 안 켜져 있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Grab some popcorn. Okay, grab some popcorn. 팝콘, 약간의 팝콘을 집어라. 헤이, 좀 어색하지 않아? 잡아라. 잡아라? 집어라나 잡아라. 오케이, 일단 계속해서 Turn on the TV. Turn the TV. TV를 켜라. TV를 켜라. 그럼 TV를 꺼라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Turn. TV 꺼라. Turn off the TV. TV 켜라. Turn on the TV. On off 몰라요? On off? On 켜지는 거고 off 꺼지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 It's time to watch Star Wars. It's time to watch Star Wars. 그래서 지금 볼 시간입니다. 스타워즈를. 지금이란 말은 이런 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time to watch Star Wars. 자, 여기 두 군데 미주 꺼놨어요. 좀 이따 얘기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스타워즈 볼 시간이에요. It's time to watch Star Wars. It's time to watch Star Wars. It's time to watch Star Wars. 오케이, 그다음 Boom, zap, zoom. Boom, zap, zoom. 쿵, 지지지, 슝. 뭐 의성어도 좀 나왔고요. 스타워즈 보면서 이런 소리가 특수효과의 소리, 뭐 레이저 광선 쏘면서 이런 소리 들린다는 얘기겠죠. 스페이스쉽스 are shooting at each other.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두 대의 우주선들의 우주선들이 쏘는 중이다. 서로에게 서로를 향하여. 에이, 그래서 이런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오케이, 잠깐만. 계속해서 it is very loud. It is very loud. 그것은 매우 시끄럽다. 그 다음에 이거 치우고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지 있습니까? 네. 계속해서 But you shouldn't believe these sounds are real. 오케이. 그래서 그러나 너는 믿어서는 안 된다. 소리들이 실제인 것을. These는 아무 뜻이 없나요? These의 뜻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These는 아무 뜻이 없나요? 계속해서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It doesn't. Okay, 그러면 여기는 But you shouldn't believe these sounds are real 하고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사이에 우리말로 어떤 질문을 하나 끼워놓고 우리말로 어떤 질문을 끼워넣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너, 그러나 너는 이 소리들이 실제인 것을 실제라고 믿어서는 안 돼 그래서 우주에는 소리가 없기 때문이지 라는 말 이 말하고 이 말 보여요 지금? 네 이 둘 사이에 우리말로 어떤 질문을 하나 끼워넣을 수 있겠죠 이 질문이 우리말로 뭘지 생각해보시고요 계속해서 Moving air makes sounds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Moving air makes sounds,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뜻은 움직이는 소리가 소리? 아, 움직이는 공기가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움직이는 공기가 소리들을 만든다. 그러나 그러나 공기가 없다. There is no air. 우주에. In space. Okay. 그러면 일단 여기서 얘기할 거 뭐 얘에 대한 얘기하고요 요런 표현 연사 연속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moving air 'There is no sound, there is no air' 이런 표현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That means space is very quiet. That means space is very quiet. 그것은 의미한다.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는 것을. 자, 그러면 여기 생략된 말하고 여기 생략된 말 넣어서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But you shouldn't believe this sound. 생략된 말 넣어서. Mm. 뭐가 생략됐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스타워즈 스타워즈? 그러면 스타워즈가 생략된 이유 그럼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말은 뭘까요?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hat
왜 대시생이었댔나요? 뭐 하는 대시예요? 건물 드는데. 문 스타워드가 생략돼. 자, 여기에 봅시다. 왜 대시 다 생략되어 있는지. 좀 이따 합시다. 왜 대시 생략됐는지. 선생님이 알려준 적이 있으니까 왜 생략됐는지 얘기해주세요. 잠시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o the sounds in Star Wars couldn't be real. 예, could not인데 couldn't라고 읽네요. 뭐 그런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So the sounds in Star Wars couldn't be real. 왜 뜻은? 그러므로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소리들은 실제일 수가 없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Next. 잠깐만요. 자, 그래서 요거 지우고 이 자리에 뭘 쓸 수 있을지 생각해 주세요. 그것은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십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Next time you watch Star Wars on TV, turn down the volume. Next time you watch Star Wars on TV, turn down the volume. 다음번에 네가 스타워즈를 볼 때 TV를 켜고 TV에서 다음번에 네가 TV로 스타워즈를 볼 때 소리를 줄여라. 오케이. 그래서 볼륨을 낮춰주세요. Turn down the volume. Turn down the volume. 자, next time 누가다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Next time 누가다. 됐습니까? Next time 누가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물어보겠다 했던 것도 쭉 보이죠? 네. 오케이. 생각하는 시간 가져봅니다. It에 대한 얘기 한다 했고요. To watch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shooting에 대한 얘기. It is very loud에서 it을 지우고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very loud란 대답 듣고 싶다면 묻는 말이 뭔지. 그 다음에 대시 여기 생략됐는데 생략될 수 있는 이유. 그 다음에 these에 대한 얘기. 지금 여기에 해석이 But you shouldn't believe that these sounds are real 해서 그러나 너는 소리들이 실제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인데요. 뭐 참 뭐 크게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지금 these의 의미가 우리말 해석에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너는 이 소리가 실제라고 믿어서는 안 돼 우주에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라는 말 사이에 우리말로 어떤 질문을 끼워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질문을 끼워 넣을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뭐가 없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There is no air, there is no sound 이런 표현들. Because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moving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that means space is very quiet 해서 that을 지우고 이 자리에 뭘 대신 쓸 수 있을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ext time 누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3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it에 대해서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자, it이 이렇게 가르쳐 줬죠. it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 설명했고요. it은 어떤 뜻, 선생님이 어떤 단어를 쓰고 숫자를 쓰면 서로 상관없는 여러 가지 뜻에 대한 설명하는 겁니다. 다의, 어,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고요. it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니들이, 학생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it의 뜻은? 그것. 그것.
뭔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하나 가리킬 때 쓰는 거고요. 또 아무 뜻 없 아무 뜻 없을 때가 있다 그랬죠. 네. 아무 뜻 없을 때 중학교 1학년이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말로 이거는 그냥 이 그것이란 뜻일 때는 인칭대명사라는 명칭으로 가르치실 거고요. 인칭대명사라는 말 중학교 올라가면 많이 들을 건데요. 이건 뭔가를 안만 길어봤자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세 두 번째 뜻 아무 뜻 없을 때는 비인칭대명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비인칭대명사는 어떤 상황일 때 쓰는 거냐. 9시다. 9시에요. It's 9. It's 9. Okay, 화창합니다. How is the weather? 화창해요. It's 화창합니다. 영어로 몰라요, 이 친구야. It's sunny. It's sunny. 그 다음에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입니다. It's Friday. It's Friday. 그 다음에 10월 6일입니다. It's October 6th. 10월의 여섯 번째 날입니다. 뭐뭐 번째란 뜻이죠. 이건 6이고요. 10월의 10월 6일이에요. 그 다음에 어둡습니다. Dark. It's dark. 자, 그것은 구다, 그것은 화창하다, 그것은 금요일이다, 그것은 10월 6일이다, 그것은 어둡다라고 한 번도 한적 없어. 네. 9시다, 화창하다, 금요일이다, 10월 6일이다, 어둡다. 이렇게 시간 표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날씨 묻고 답하기에 사용된 it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일을 묻고 답할 때, what day is it? It's Friday. What date is it? What day 하면 요일을 묻는 거고요. What date 하면 날짜를 묻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날짜 그 다음에 밝고 어두움 좀 어려운 말로 명암이라고 하는데요. 밝을 명자 어두움 한자 했다며 너. 네. 밝을 명자는 선생님도 쓸 줄 안다. 됐습니까? 밝고 어두운 표현에 사용된 it을 보고 뭐라 그러고? 대명사라고 하고 아무 뜻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도 하면 안 된다.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it's time to watch Star Wars. 스타워즈 볼 시간입니다. 라는 표현 어떻게 했더라? It's time to watch Star Wars. 오케이. 그 다음 to watch에서는 선생님 무슨 얘기하고 싶을까요? 네 가지 뜻. 네 가지 뜻이죠? 네. watch부터 일단 뜻은? 보다. 보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손목시계라는 뜻도 있는데 보다라는 뜻일 때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고 하다시 앞에 투가 오면 뭔가 좀 특별하죠. 그래서 몇 가지 뜻? 네 가지 뜻. 그래서 무슨 무슨 뜻이 있다? 보는 것. 보는 것. 보기 위하여. 보기 위하여. 보기 위한. 보기 위한. 봐서. 봐서. 중에서 지금 to watch Star Wars는 Star Wars 보는 것입니까? 보기 위하여입니까? 보기 위한입니까? 봐서입니까? 보기 위한. 그렇죠. 스타워즈 okay. 볼 시간이다. 또는 스타워즈 보기 위한 시간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to를 붙이는 이유는 C를 바꾸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뜻으로 쓰였으면 무슨 하다 C에서 무슨 C로 쓰임새가 바뀌는 거죠? 읽어보세요. I want to watch Star Wars. 그럼 뭔 소리예요 이거는? 나는 스타워즈를 보는 것을 원한다.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예요? 무엇? 무엇을 원하니 스타워즈 보는 거.
그럼 다 가르쳐줬어요. 이 뜻이 되면 무슨 씨로 씨가 바뀌는지 하다시에서 이름씨. 그렇죠. 이름씨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씨는 중학생이 되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한다 했죠? 명사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보기 위하여 라는 뜻일 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대로 썼어요. To watch Star Wars. 읽어보세요. I will turn on the TV to watch Star Wars. 이건 뭔 소리일까요? 나는 TV에서 스타워즈를 볼 것이다. Turn on의 뜻은 will turn on의 뜻은 왜 하나도 안 들어있나요? I will turn on the TV to watch Star Wars. 아,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톤온이 무슨 뜻이에요? 귀가. 와비의 톤온은 뭔 뜻이에요? 나는 킬 것이다. 아비의 톤온 더 TV는 뭔 뜻이에요?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응. 아비의 톤온 더 TV to watch Star Wars는 무슨 뜻일까요? 나는 TV를 킬 것이다. 스타워즈 보기 위하여. 오케이. 그럼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무엇을 너는 TV를 켤 것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나요? 무엇을 너는 TV를 켤 것이니? 나는 스타워즈를 보기 위하여 TV를 켤 거야.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요거나 요게 있네요. 너는 무엇을 켤 것이니 TV를 켜기 아니 뭐야 스타워즈를 보기 위하여 너는 무엇을 보기 위하여 TV를 켤 것이니? To watch Star Wars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없고요. 이것도 다 써줘야 됩니까? 한글로. 난 Star Wars 보기 위해서 TV를 켤 거야. Star Wars를 보기 위하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떤? 이렇게 해서 보여줘야 됩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됩니까? 어떤? 너는 어떤 TV를 켤 것이니? 이렇게 하면 됩니까? 너는 어떤 TV를 켤 것이니? 나는 스타워즈를 보기 위해 TV를 켤 것이다. 서로 잘 어울립니까? 질문과 대답이? 언제 TV 켤 거니? 너는 어디에서 TV를 켤 거니? 너는 누구 TV를 켤 거니? 너는 무엇을 TV를 켤 것이니? 너는 어떻게 켤 거니? 어떤 켤 거니? 뭐예요? 뭐에 대한 대답은 언제? 어? 언제 TV 켤 거야? 스타워즈를 보기 위하여. 이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것 같아요? 9시에 켤 거다. 네가 돌아왔을 때 켤 거다. 밥 먹고 나서 켤 거다. 밥 먹고 나서 9시에 네가 되돌아왔을 때 이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겠지. 나는 스타워즈를 보기 위해서 TV를 켤 거야. 선생님 영어하는 게 아니고 한글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야. 또 이렇게까지 보여줘야 돼요? 자 여기 뭐 집어넣을까요? 저 대답이 튀어나오려면 너는 TV를 켤 것이니 나는 스타워즈를 보기 위해서 TV를 켤 거야. 너는 왜 TV를 켤 것이니? 아 이거 하는데 뭘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너 왜 TV 켤 건데? TV 왜 켜려고 그래? 아, 스타워즈 보려고. 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럼 이거 무슨 시겠어요? 어찌시 선생님이 뭐가 부사라 그랬어요? 부사에 대해 형용사랑 부사랑 어떤 시랑 어찌 시랑 배운 적 있죠? 네. 오케이, 배웠으면 기억이 나야 될 텐데 다섯 번 이상 들었으면 뭐가 부사라 그랬어요?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 그랬어요? When, where, how, why. 여기에 why 있네요. When, where, when, where, how, why. 네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면 뭐다? 어찌 부사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I'm excited. Excited. I'm excited to watch Star Wars. 이거 뭔 소리일까요? 익사이티드의 뜻은 뭐예요? 신나. 그러면 알고 있으니까 I'm excited to watch Star Wars의 뜻은 뭘까요? 나는 신난다. 스타워즈를 네 가지 뜻 중에 뭐가 어울립니까? 난 신난다. I'm excited. 스타워즈를 봐서. 그렇죠. 스타워즈를 봐서. 그럼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더니 여기 있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을 봐서 너는 신났니? 스타워즈. 선생님이 이게 이것만 궁금하다고 안 했는데요. 이렇게 궁금하다고 했는데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 했는데 또 써줘야 돼요? 아 진짜. 이 대답이 듣고 싶대요.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너는 신나니? 뭐? 왜? 그렇죠. 너는 왜 신났냐? 난 스타워즈 봐서 신난다. 자, 그러면 이 뜻으로 사용됐을 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 어찌 시? 어찌 시 부사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뜻으로 쓰였을 때 무슨 시일까요? 선생님이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는 이유는 하다시가 아닌 다른 시로 바꿔서 쓰기 뜻이 달라지니까 뜻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시도 바뀐다 했고요. 이 뜻 세 번째 뜻이면 무슨 시로 바뀐 거예요? 하다시에서 어떤 시? 그렇죠. 이 뜻으로 쓰면 어떤 시를 중학교 가면 뭐라 그런대요? 형용사? 형용사라고 한대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걸 나중에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라고 중학생이 되면 이렇게 이거 이 뜻으로 쓰였을 땐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 뜻으로 쓰였을 땐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인데 그 중에서 의도, 무슨 의도로 TV를 켰니?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뜻으로 쓰이면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부사적 용법이다.
excited 감정이죠. 나는 신난 감정이 되었는데 왜 그런 감정 상태가 되었는지를 to 뒤에 동사 원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it's time to watch the words는 time의 뜻이 뭐예요? 시간. 무슨 시예요? 이름 시. 다른 말로 하면 것이죠. 근데 뒤에 길어서 붙어서 뭐를 만들고 있다? 어떤 거. 어떤 시간? 스타워즈 보기 위한 시간. 됐습니까? 이렇게 사용됐을 때는 to 부정사의 형용사 제거법이라고 한대요. 됐습니까? 네. 안다 했어 분명히. 그럼 다음번에 선생님이 to 뒤에 하다시 있는 거에 밑줄 그으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슈팅은 뭐로부터 왔어요? 슛으로부터 왔죠. 슛 뜻이 뭐예요? 쏘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렇죠. 또 하다시에 이런 짓도 할 수 있지만 하다시에 뭔 짓도 할 수 있다? ing. 그러면 숫자 몇 개? 두 개. 뭐하고 뭐? 쏘는 중. 쏘는 중인. 하고 쏘는 것. 자, 이렇게 뜻이 바뀐다는 얘기는 또 시도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가 쏘다 라는 하다시였는데 ing 붙여서 만약에 문장 속에서 이 뜻으로 쓰이면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 뜻으로 쓰였으면 이름시로 바뀐 거죠. 무엇 쏘는 거, 어떤 쏘는 중이. 그럼 지금은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할 때 shooting은 둘 중에서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 앞에 뭐가 붙으면 쏘는 중이다로 바뀌죠. 어떤 모터로 바뀌죠. 두 대의 우주선이 서로를 향해서 레이저 광선을 쏘고 있는 중이래요. 자, 그 다음에 It is very loud. 그것은 엄청 시끄럽다. 자, 이거를 지우고 우리 뭘로 바꿨으면 될까요? Star Wars.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 보실까요? 자, 그럼 다르게 물어볼까요? 똑같은 질문인데 다른 식으로 물어볼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죠? 무엇이 매우 시끄럽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뭐라고 답해줄래요? 소리가 매우 시끄럽다. 소리가 매우 시끄럽다. 물론 소리가 매우 시끄럽겠지. 두 대의 우주선이 서로를 향해서 쏘아대는 그 소리가 쏘는 행위가 매우 시끄럽다죠.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대신에 뭘 써도 될까요? 10. 오우, 눈치 챘네? 2 스페이스 ship ships are shooting shooting at each other. 두 대의 우주선이 서로를 향해서 쏘는 것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That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s very loud. 오케이.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라고요? Two spaceships. 이거 이 문장. That two spaceships. Two spaceships shooting at each other is very loud. 잘했는데 한 단어를 빠뜨렸어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That two
that two spaceships are that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very shooting at each other is very loud. 잘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That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s very loud. Excellent.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시 뭐 하는 대시야? 건 만드는 듯. 오케이. 그래서 두 대의 우주선이 서로를 향해 쏘는 것. 다시 말해 안만기로 봤자 이것 됐습니까? 네.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대시 엄청난 포장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꽁꽁 묶어서 뭘로 확 포장해서 간단하게 압축시켜 버릴 수 있다. 됐습니까? 그거 엄청 시끄러워. 됐습니까? 오케이. 컨트롤 Z가 더 안 되네. 자, 그러면 very loud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좀 만져볼까요? 예를 가지고 묻는 말 만들면 무엇을 매우 시끄럽니? 난 이 대답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이건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랬어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어떤 일? 그렇죠. 그거 어때? 영어 표현? How is it? How is it? Okay, is은 뭐 대신 왔죠? 네? is은 뭐 대신 왔죠? Then That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How is that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t is very loud. 두 대의 우주선이 서로를 향해서 쏘는 게 어때? 엄청 시끄러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디즈는 아직 오리무중인가요? 디즈의 뜻을 여기에다 넣어줄 생각이 없나요? 자, 이 얘기는 언제까지 해야 되지? 선생님 궁금해 죽겠어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지? 이 옆에 여기에다 뭐 쓸 것 같아? 디즈 여기는 20번째입니다. 아, those. 얘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줘. This는 뜻이 뭐고? 이거. 이거 또는 이란 뜻이고 어디에 있는 몇 개란 얘기 하면 되잖아요. 가까이 있는 거 한 개. 예. These는. These는 저 아니 이것들이고. 이것들 또는 이고. 가까이 있는 여러 개예요. 그 다음 that은 저것 또는 저란 뜻이고 멀리 있는 한 개 those는 멀리 있는 여러 개 무슨 뜻이고 저것들 또는 저란 뜻이고 멀리 있는 여러 개고 얘들은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얘들은 안만 길어봤자 they 이 얘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응? 그래서 뭐 these, that these sounds are real 이것들 this나 this는 이것, 이것들이란 뜻도 있지만 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냥 이 저란 뜻도 있고요. that, those는 이 소리, 이 소리는 그러면 왜 이 소리라 그랬을까? 이 소리가 뭔데? 서로를 향해 두 대의 우선이 쏘는 소리들이 실제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이 that은 뭐 하는 대신데? 겉 만드는 뭐를 겉 만드는지도 얘기해주세요. 완벽한 문장이 문장. 되는지 그럼 볼까? 이렇게 했을 때 남아있는 애들이 완벽한 문장이라 해야 되겠네? 오케이, 읽어볼까요? These sounds are real. 이 문장 이거 해석할 수 있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따질 수 있나요? 일단 해석할 수 있나요? 무슨 뜻인가요? 이 소리들이 실제이다. 이 소리는 실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따질 수 있나요? 네. 뭔데요?
비동사. 비동사죠. 그래서 예를 보고 완벽한 문장이라고 하고요. 이 앞에 that을 쓰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됐죠 지금? 어떤? 오케이. 그러면 나는 어떤을 믿어서는 안 됩니까?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암만 길어봤자 it이 되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명사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얘는 없다 치고 그러면 묻는 말 우리말로 만들어 보세요. 이 대답 듣고 싶을 때 묻는 말은? 나는 무엇을 믿어서는 안 되니? 제가 무엇을 믿어서는 안 됩니까? 너는 이 소리가 실제라고는 믿어서는 안 돼. 자연스럽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어서는 안 됩니까? 라고 묻는 표현은 뭐겠다? Why? Why? 아니, 아니, why? What? Shouldn't I believe? 오케이, 제가 무엇을 믿어서는 안 되나요? Why shouldn't I believe? 자꾸 why로 들립니다. What shouldn't I believe? Why shouldn't I believ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believe? 했더니 You shouldn't believe this like that. 뭐 생략해도 상관없으니까. 하여튼 this sounds these sounds are real. You shouldn't believe that these sounds are real. 뭐라고요? You shouldn't believe these sounds are real. 오케이. 자, 그다음에 여기는 생각해 봤나요? 너는 이 소리가 네? 왜? 그렇죠. 내가 믿어서는 소리들이 실제인 것을 믿어서는 안 되니 이게 되겠죠? 네. 오케이.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shouldn't I 오. believe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believe these sounds are real?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Because there is no sound. Because there is no sound. There is no sound. Because there is no sound. Because there is no sounds in space. Sounds no sound. Because there is no sound.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In space. Why shouldn't I believe that these sounds are real? Why shouldn't I believe that these sounds are real?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꿨어. 그럼 밑에도 좀 바꿔주세요. There is no sound in space의 뜻은? 소리가 없다. 그렇죠. 우주에. 독립할 수 있는 문장이죠, 이렇게 하면. 네. 그런데 뭐를 붙여놨더니 because를 붙여놨죠. 네. 그랬더니 다짜 떼버리고 때문에. 그래서 because를 보고 뭐라 그런다? 접속사. 됐습니까? 네. 오케이. 아까 전에 it 이렇게 설명했죠? 이거 지우고 there
해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말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대열는 거기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의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아무 뜻 없어. 그렇죠. it이랑 비슷하죠. 아무 뜻 없는 대신에 함께 사용된 비동사의 의미가 있다. 됐습니까? 만약에 there is sound였으면 소리가 있다. 인데 there is no sound 했으니까 소리가 없다가 됐고요. 그다음 moving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오케이. 그래서 2번 움직이는 것. 그래서 움직이는 것 소리죠. 아니 1번 뜻. 1번 뭐? 움직이는 주민. 움직이는 이란 뜻이라 해도 되고 움직이는 중인이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움직이는 이란 뜻이든 움직이는 중인인지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뀌었어? 어떤 시? 어떤이니까 에어를 꾸밀 수 있겠죠. 어떤 공기? 움직이는 공기. Moving air. 됐습니까? 네. Moving air. 그 다음에 여기에는 왜 make가 아니고 왜 makes인가요? 무빙 에어 안만 길어봤자 잇이니까 그것이 소리를 만든다죠. 그것들이 소리를 만든다가 아니고 안만 길어봤자 잇이 되는 이유는 에어는 셀 수가 없죠. 이 대답 듣고 싶어? 여기서 문장이 끝난다 치고요. 더 이상 문장이 없다 치고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죠? 무엇이 소리들을 만드니?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 소리를 만드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자, 이거 선생님이 일곱 번째 얘기합니다. 아, 무엇이 소리를 만드니? What makes sounds? 원래 묻는 말 만들 때 does가 튀어나가야 되는데 왜 안 튀어나왔어? 주어가 궁금할 땐 뭐가 위치가 바뀌거나 튀어나가거나 숨어있던 게 밖으로 나오거나 이런 일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소리를 만드니? What makes sounds 했더니 대답이 Moving air makes sounds. 과학적인 질문과 대답이네요. 그렇습니까? 소리라는 것의 정체는 결국 움직이는 공기였다. 공기의 움직임이 바로 소리다. 됐습니까? Okay, but there is no air. 그러나 여기에 and가 오면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뀔 거고요. 움직이는 공기가 소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공기가 없다. 그러나 우주에는 공기가 없다. 둘 중에 뭐가 자연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여기에는 중학교 시험 문제 이 자리에 and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봅니다. 네. 맞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자, 요거 지우고 뭘 써도 될까요? 이것도 똑같이 다시 질문, 똑같은 질문인데 묻는 법을 바꿔볼까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무엇이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는 것을 의미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해줄래요? 야, 무엇이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는 의미니? 지금까지 뭐를 읽었잖아. 글을 읽었으면 내용 파악이 됐으면 이 질문에 대해서 재우가 대답해 줄 수 있어야죠. 야, 무엇이 우주가 매우 조용한다는 의미야? 무엇이? 선생님 하는 거 이게 논술입니다. 논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차피 영어라는 것도 어떤 걸 읽고 내용 파악할 줄 아느냐가 핵심이니까.
무엇이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는 의미니? 힌트 줬어요. 우주에 공기가 없다는 것은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대치우고 이 자리에 뭐 써도 된다는 얘기죠? 우주에 공기가 없다라는 표현 할 수 있나요, 재우? 네. 어, 해보세요. 우주에 공기가 없다. 공기가 없다, 우주에는. 우주에는 공기가 없다. 영어로 표현하면? In space. 아, 우리말 순서하고 똑같이 하면 되나요? 우리말 순서하고 똑같이 하면 되나요? 영어도? 우주에는 공기가 없다. 여기 있네. 우주에는 공기가 없다. 우주에는 공기가 없다. There is no air in space. There is no air in space. 자, 선생님이 끊어읽기로 가르쳐주면 이 끊어읽기 순서대로 안 돼 있고 우리말스럽게 얘기하면 다시 우리말스럽게 영어로 해도 되는지 알고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거 치우고 대신에 뭘 써도 될까요? 우주에 공기가 없다에 다짜 떨어지고 대신에 뭐가 보입니까? 다짜 떨어지고. 그러면 이거 치우고 이 자리에 뭐 쓰면 되겠어요? 계속 해봐.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였다? That there is no air in space means space is very quiet. 오케이.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였다고요? 뭐라고요? That there is no air in space means space is very quiet. 원래 문장은 뭐였다고요? That there is no air in space means space is very quiet. That there is no air in space means space is very quiet. That there is no air in space. That there is no air in space. That there is no air in space. In space. In space. That there is no air in space. That there is no air in space. That there is no air in space means. That there is no air in space. In space means. Space is very quiet. Space is very quiet. 뭐라고요? That there is no air in space. In space means. Space is very quiet. 됐습니까? 공기가 없으면 뭐도 없고 소리도 없고 우주는 어쩔 수밖에 없다. Very quiet 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거 치우고 뭐 쓸 수 있을까?
힌트 줄까요? 우주가 조용하기 때문에, 매우 조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해주세요. Because space is very quiet, the sounds in space, Star Wars could be real. 됐습니까? 네. Hey. 그 다음에. 자, 이번에 마지막. Next time, 누가다. 이렇게 보이는데, 오. Next time you watch Star Wars on TV. 다음번에 네가 TV로 스타워즈를 볼 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 줄이나요 소리를 이렇게 물어보면 되나? 무엇 제가 줄이나요 소리를? 왜? 왜 제가 소리를 줄이나요? 다음번에 네가 TV로 스타워즈를 볼 때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길 필요가 없는데. 왜? 왜 소리를 줄이나요? 다음번에 네가 스타워즈 TV로 스타워즈 볼 때. 서로 올래요? 언제? 언제 소리를 줄여야 되나요? 다음번에 네가 TV로 스타워즈 볼 때.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언제? 언제? Next time 누가다 하면 you watch는 무슨 뜻이에요? 네가 볼 때. 그래요? 아니, 네가 본다. 네가 본다죠. 근데 앞에 next time you watch 하니까 무슨 뜻이 됐어요? 다음번에 네가 볼 때 됐죠. 됐습니까? 네. 이게 접속사는 아니지만 마치 뭐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접속사. 접속사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 떼버리고 다음에 누가 뭐뭐 할 때를 만들고 있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